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럴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자 이렇게 천천히 스파이럴을 하실 때는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층이 많아서 네,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자, 붙이기 작전이에요. 웨이브를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쭉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자, 좌측 파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첫 뜸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는 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놔두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피카로 하셔서 예, 스파이럴도 예,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샵만의 어떨까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샵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머만들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돌돌 한번 할까요? 자, 두 바퀴. 쉽죠? 네,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핏 쉽게. 네, 딱.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뜸을 천천히, 얘도 끝뜸이고 얘도 긴 것도 끝뜸이에요.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뜸을 맞춰주셔야 돼요.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이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제가 예쁜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스파이럴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죠? 네.